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박정희 체포되다. 1948년 10월 19일 밤 8시쯤 비상나팔을 신호로 해 여수주둔 14연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 연대는 제주도 공비토벌작전에 출동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된 이날 밤의 반란으로 20여 명의 장교들이 현장에서 사살됐다. 14연대가 여수를 점령하자 순천에 파견되어 있던 2개 중대도 호응하여 순천을 점령해 했다. 이 반란으로 여수에서 군인들과 공무원 1200명이 피살됐다. 순천에서도 4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육군본부는 21일자로 광주 5여단 사령부 내에 반군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의 송호성 준장을 임명해 2여단과 5여단을 지휘하도록 했다. 22일 정부는 여수와 순천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며칠 뒤 토벌군 사령관이 원용덕으로 교체됐다. 참모장은 당시 육군정보국장 백선엽, 작전 및 정보참모는 정보국 첩보과장 겸 전투정보과장 김정곤 소령이었다. 김소령은 내근 데스크 일을 맡고 있었다. 사령관과 참모장이 일선 전투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시를 하면 이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었다. 예하부대의 작전명령 하달, 보급관리, 경찰과의 연락 등이 주 임무였다. 김정곤은 유양수 소위에겐 경찰과의 연락 업무를 맡겼다. 김소령은 전투정복과 이기건 소위도 불러내렸다. 김정곤은 작전참모 업무를 보좌할 사람을 찾다가 과거의 부하였던 박정희 소령이 생각났다. 그는 사관학교의 중대장 요원으로 있던 박소령을 토벌사령부 근무로 발령내도록 원용덕 사령관에게 건의했다. 원대령도 8연대장 시절에 박정희를 데리고 있었고 그의 탁월한 능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쾌히 승낙했다. 좌익 장교 박정희 소령은 좌익 반란군을 진압할 토벌군 사령부의 작전 장교로 일하게 된 것이다. 김정곤의 증언. 전사 기록에는 박정희가 작전 참모로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나를 보좌해 상황판 정리, 작전관계 보고서 작성 따위에 일을 했죠. 아주 능숙하게 일을 했고 이상한 낌새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간에서 이야기하듯 반란군에 유리하게 부대 배치를 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닙니다. 광주 토벌사령부에 내려온 짐 하우스먼 대위는 미 군사고문단장의 특사 자격이었다. 박정희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을 싫어하는 인물이란 정보가 있어 그는 통역을 중간에 넣어 대화를 걸어봤다. 박정희는 영어를 상당히 이해하는 것 같았으나 영어로 말하려 하지는 않았다. 박정희는 이때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이미 시동이 걸린 숙군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다가오지 않을까 불안에 휩싸여 있었겠지만 누구한테도 의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런 박정희를 더욱 불안하고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생겼다. 박정희와 함께 남로당에 속해 있던 군내의 좌익 거물 최남근 15연대장이 토벌사령부로 연행되어 온 것이다. 15연대는 마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최남근은 하동방면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0월 21일 그는 1개 대대를 이끌고 지리산에 도착했다. 이때 반란군의 기습을 받았다. 최연대장은 조시영 소위와 함께 반군에 붙들렸다가 엿새 뒤에 하동군 화계장터에 나타났다. 최남근은 나중에 군법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란군 두목 김지회 부대와 부딪혔을 때 그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같은 말씨이고 같은 함경도고 해서 인간적인 양심상 죽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합류했다. 비록 좌익 사상을 가졌지만 어제의 전우들이 고륙상잔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또한 나를 아껴준 상관이나 부하들을 배신할 수 없어서 탈출했다. 김지회의 처가 묵인하여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군 당국에서는 최남근이 반군에 붙잡힌 상황부터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판단해 광주 토벌군 사령부에 일단 연금시켰다. 여기서 그를 신문한 이는 김정곤 소령이었다. 김소령은 8연대 중대장으로 있을 때 원용덕의 후임으로 온 최남근 연대장을 모셨던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미군 방첩대는 최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초급장교 시절에 가족을 데리고 온다면서 두 달 동안이나 부대를 이탈해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김정군은 과거의 상관 최남근의 계급장을 스스로 떼게 했다.
잠은 장교 숙소에서 재웠다. 김정곤 소령은 이기건 소위를 부르더니 오늘 밤 최남근과 박정희가 서로 할 말이 많을 것이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과연 그날 밤 최남근과 박정희는 밤새도록 소곤소곤하더란 것이다. 김정곤 소령은 최남근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했다. 읽어보니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과 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없었다. 김 소령은 자신의 소견서를 봉투에 넣어 최남근과 함께 숙군 수사본부가 된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송치했다. 육본에서는 11월 8일자로 최남근을 사회단 참모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그 직후 서울로 철수한 김정곤 소령은 인사차 백선 옆 정보국장을 찾아갔다. 마침 그때 미군 방첩대 장교가 들어오더니 최남근에 관련된 자료를 내놓는 것이었다. 백 국장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김정곤의 소견서를 꺼내 대조하더니 안색이 변하는 것이었다. 즉시 최남근을 체포하라고 사연대로 전보를 쳤다. 최는 부임하지 않고 달아났음이 밝혀졌다. 며칠 뒤 그는 대전에서 체포됐다. 그는 군법회의에서 이런 진술을 남겼다. 내가 이미 국군을 배반한 반역자가 되었는데 군법회의에 회부되면 필경 김지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이중의 배반자가 된다. 그래서 군인 생활을 청산하고 조용히 살기 위해 도망했다. 박정희는 최남근의 체포가 바로 자신의 체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달아나지는 않았다. 그는 여수 14연대의 반란이 진압된 뒤 서울로 철수해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과장요원으로 발령받았다. 이 무렵 최창윤이 나타났다. 2년 8개월 전에 여운형의 지시에 따라 박승환 등 동지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인민군 창설요원으로 일했던 최창윤이 지옥을 경험하고 탈출해온 것이었다.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최창윤은 1기 후배인 박정희를 왕십리의 자기 집으로 불렀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열심히 이야기해주면서 빨리 남로당으로부터 발을 빼라고 설득했다. 박소령이 돌아간 뒤 최창윤은 옆방에 있던 만주군 후배 박창암에게 돌아서라고 했더니 박정희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구만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군내의 남로당 조직에 깊숙이 빠져있던 박정희 소령은 북한 공산주의를 체험하고 월남한 만주군관학교 선배 최창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최창윤은 남북합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월북했다가 김일성 일당의 행태를 가까이서 본 뒤 절망한 과정을 설명했다. 최창윤, 박창암, 박임항, 방원철 등 만주군 출신 장교들은 광복 직후 박승환을 중심으로 서울에 모였다가 여운형의 지시를 받고 김일성의 인민군 창설에 참여하기 위해 1946년 초에 월북했었다. 광복 전 박승환은 만주군 조정사로 있으면서 여운형의 밀명을 받아 민족의식이 강한 조선인 만주군 장교들 수십 명을 포섭해 항일 조직을 만든 사람이다. 봉천에서 광복을 맞았던 그는 이틀 뒤 군용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를 돕고 있었다. 박승환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낀 사병집단 조선국군준비대를 만들어 학병 출신인 이혁기 총사령 아래서 부사령이 됐다. 만주군 출신 동지들을 모아놓고 박승환은 김일성이 만들고 있는 인민군의 기간요원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 남북이 합작할 때 남북한 군대 양쪽에 포진하고 있는 우리가 통일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당시 만주군 출신들은 남한에 상륙한 미군의 행태와 이에 영합한 일부 한국인들의 자태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련군에 대해서는 가난하긴 하지만 미군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는 환상을 지니게 됐다. 박승환과 만주군 동지들은 월북해 김일성을 만났다. 김일성은 이들을 창군 작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각급 학교에 배치해 반공 학생들을 선무하는 데 이용했다. 여운형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박승환은 북한의 지도층을 만나본 소감을 물었다고 한다. 여운형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윽고 입을 뗐다. 글쎄, 북조선에 새로운 노동귀족이 생겼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박창암, 방원철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방원철은 김일성과 측근들의 호화한 생활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굶주리는 인민들과 사병들을 코앞에 두고 김일성 일당이 거리낌 없이 벌이는 주지육림의 향연과 교양 없는 행동거지를 목격한 방원철은 이놈들이 공산주의의 탈을 쓴 마적단이로구나. 정치 집단이 아니라 깡패 집단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최창윤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거기서 읽고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방원철도 최창윤으로부터 그 책을 빌려서 읽어보고는
눈이 새롭게 뜨이는 체험을 했다.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쌓였던 의문들이 국부론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이었다. 박승환과 동지들은 북한에 와서 비로소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직시하게 됐다. 1947년 박승환과 동지들은 몽땅 숙청돼 감옥에 들어갔다가 박승환은 옥사하고 최창윤 등 다른 사람들은 1948년 9월에 출소하자마자 남한으로 탈출했다. 최창윤과 박창암은 남쪽에 남아있던 몇몇 동지들이 남로당에 들어가 버린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떼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최창윤은 자신의 이런 공산주의 절망 체험을 만주군관학교 후배 박정희 소령에게 들려줬다. 공산주의를 체험한 사람이 공산주의를 관념으로만 아는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모습은 지금껏 한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풍경이다. 박정희 또한 공산주의에 중독된 골수분자는 아니었다. 형의 피살과 이재복 최남근 인맥이 인정을 앞세워 접근해 박정희의 반골적 기질을 자극하자 자연스럽게 공산당 조직에 휩쓸려든 것이다. 박정희 소령은 며칠 뒤 숙군 수사기관에 체포되자마자 과감하게 공산주의와 절연하고 자신을 고백한다. 최창윤의 설득이 그런 결단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게 박창암의 짐작이다. 최창윤과 박창암은 그에 앞서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만주군 선배인 최남근 연대장을 좌익에서 손떼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다. 월남한 지 2주가 지난 10월 초순 박창암은 파고다 공원 옆에 있던 한 호텔로 최남근을 찾아갔다. 박창암은 만주군 시절의 간도 특설대의 하사관으로서 최남근을 상관으로 모셨고 그의 인격에 감복했었다. 왜 내려왔나? 북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형님도 이제 손을 떼시오. 박창암의 공산주의 체험기를 듣고 난 최남근은 동요하는 빛을 보였다. 내가 발을 빼면 죽는다고 약한 말을 하기도 했다. 박창암이 비겁하다고 몰아붙이자 최중령은 말했다. 내가 자네 말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내 생각과 다르니 최창윤이를 데리고 와. 다음날 박창암과 최창윤은 최남근을 찾아가 밤이 새도록 이야기했다. 새벽이 밝아오는데 이윽고 최남근이 결단을 내렸다. 알았어, 발을 빼지. 그러면 나는 죽는데.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 터지자 최남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다 체포됐다. 최창윤에 의한 설득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반란 사건을 맞아놓으니 진압군도 아니고 반란군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 소령의 체포에 대해서는 용산 관사에서 동거하던 이현란의 증언이 실감난다. 답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호 대위가 찾아왔어요. 술을 마신 모양인데 저에게 돈을 얼마 주면서 당분간 기다리라고 해요. 미스터 박이 출장 갔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아래체로 전화를 했거나 메모라도 전해왔을 텐데 밤새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다음날 강문봉 대령 부인에게 찾아가서 물었더니 부인이 아직도 몰랐느냐면서 남편을 불러서 체포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릴 정도로 쇼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사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이는 어리고 의지할 데가 없는 저로서는 이북에서 그게 싫어 왔는데 빨갱이 마누라라니. 얼마 후 수사 담당자 김창용이가 찾아와서 경위를 설명해줬습니다. 미스터 박의 메모도 전해줬습니다. 미안해, 어쩔 줄 모르겠다. 이것 하나만 믿어주라. 647기생 졸업식에 간다고 면도를 하고 아침에 국방부로 출근하니 어떤 사람이 귀뜸해주더라. 내가 얼마든지 차 타고 달아날 수 있었는데 현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갔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 아는가. 그러나 난 괘씸했습니다.